다음은 서영환 노인 회장님의 경영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성 노인의 분회장 서영환입니다. 오늘 새마을 남녀 지도자 연시총회에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먼저 본 새마을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떠나가시는 우리 황 회장님과 강리 새마을 지도자님들, 새마을을 떠나시더라도 항시 잊지 마시고 우리 서성면 새마을을 위해서 뒤에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도신 우리 이모님들, 앞으로 그분들과 같이 손을 잡고 서성면 바르게 살기를, 또 서성면 새마을이 정말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새마을 사업에 와서 말씀을 드릴 적마다 이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도 좀 아시는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50년 전에 잘 살아보세요를 외치면서 새마을비를 들고 막 열심히 일하던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시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서성면 초가집이 97%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때 새마을 사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다 뜯어, 초가집을 뜯어버리고 함석집과 스레트집으로다가 맞짱 개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우리 서석이 누를 방문하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보릿고개라는 고개를 넘어야 되는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셔가지고 우리 서석의 보릿고개를 없애지 주신 분들이 우리 새마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어디 가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또 우리 서성면이 여기까지 오기는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당시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남의 지붕을 뜯고 스크래트를 얹어줄 적에 주인이 나와서 항의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그대로 놔둬라. 그래도 그 지역에 강한 새마을 지도자들이 앞장서가지고 뜯어서 함석집으로 만들어 놓은 후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석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새마을 지도자들이 행사에 보면 멀리 계시는 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회의에 나가시는 분들 표창을 드리고 이러는 걸 봤을 적에 그 양반들이 나가시면서 몸은 나갈지 모르지만 마음만은 항시 여러분들 곁에 있으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서석에 아직도 미진한 면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곳을 우리 새마을 지도자신님께서들은 찾아다니면서 우리 서석이 빈틈없이 발전하는 곳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새로 임명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정말 우리 서석이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지역을 위해서 아끼는 마음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 서석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우리 19년에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